막걸리 유빈입니다. 지금부터 피쁜 유빈요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또 색다른 도구가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요. 요가 힐이라고도 하는 이 소도근은 여러분의 근육을 조금 더 풀어주면서 마사지 역할을 하는데요. 아마 근육 테라피, 근막 테라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거나 평상시에 뭉쳐지는 근육들을 풀 수 있는데 짐볼을 사용해도 되는데 요가힐을 사용하는 이유는 짐볼은 좌우로 흔들리기도 하지만 요가힐은 딱 앞쪽으로 고정이 돼서 절대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해 볼 건데 혹시라도 처음 접하시거나 이 근육이나 유연성이 없으신 분들은 이 코르크 막에 된 재질을 사용하시고 오늘 저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재질을 사용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상체를 짐볼을 사용해서 뒤로 누워서 허리를 풀었죠. 그거를 얘를 통해서 똑같은 동작인데 쓰임이 틀리고 엄청 시원해요. 자, 양쪽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이 엉덩이 중앙에 여러분들 힐을 딱 두시고 그대로 앉아주세요. 앉은 상태에서 천천히 뒤쪽으로 먼저 트위스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뒤쪽으로 척추를 완전히 기대서 힐에 기대서 누워주세요. 여기서 더 가면 머리가 아프니까 또는 목이 아프거나 머리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으니까 상체를 앞으로 당겨주시고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열어 뒤로 기대해주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주시고 들어마시면서 내쉬면서 천천히 뒤쪽으로 당겨줍니다. 잘 되시는 분은 뒤로 끝까지 가시고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주시고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주시고 아마 요가 힐에 있어서 따라하시는 분들은 허리 자체가 엄청 시원함을 느끼시고 유연성이 좋으시면 머리까지 붙이셔서 이렇게 다리를 쭉 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2, 3 무릎을 접어 손으로 빌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또는 오른손만 가셔서 뒤쪽으로 기대보세요. 올라오시고 이게 아마 더 힘들 거예요. 들어가시고 내쉬면서 잘 되시면 손까지 완전 풀어서 뒤쪽으로 기대주세요. 머리를 너무 닿으려고 하지 마시고 공중에 편안하게 뜬 상태로 준 상태에서 머리를 당겨서 허리를 기대고 압박한 상태에서 기다려줍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너무 시원해요. 마시고 내쉬면서 1, 2, 3 천천히 돌아오시고 혹시나 어깨나 목이 아프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멈춰주신 상태에서 그냥 아래 위로 왔다 갔다만 하셔도 충분히 쿠션감도 없고요. 딱 고정된 상태에서 이 울퉁불퉁한 것들이 자극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허리 중앙 척추 길이근부터 시작해서 그 근육 조직들이 엄청나게 풀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또는 너무 위험할 것 같으면 벽에 얘를 대고 벽면이 있으면 이렇게 벽면을 대고 이쪽으로 하셔서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거기서 그냥 손 밀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 움직이셔도 이 부분은 지금 날개뼈 부분을 풀어주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벽을 대고 밀어주셔서 올라오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한번 너무 무서우시면 벽을 기대고 해보시고 조금 더 요가힐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피폰 홈페이지를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 따라해보시고요. 혹시라도 요가힐이 없으시면 피폰 짐볼을 한번 사용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이버 TV, 카카오 TV, 빙글, 유튜브에서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니 꼭 한 번 더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